허름한 집에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 박사장이 서창대. 그런데 이 누추한 집에 1960-70년대 웬만한 집보다 비쌌던 벤츠를 탄 남자 둘이 방문합니다. 너 하나 찾아내려고 우리 애들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 그림자라고. 이어서 나 완전히 네 팬 됐어, 팬. 응? 아주 잡아쳐놓고 싶을 정도로 수법이 지저분하게 좋더라, 야.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애매한 말을 지속하더니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당시로선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500원짜리 지폐를 빼곡히 건네죠. 심지어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일하시지. 너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사람 위에서 일하자는 거야 지금. 대통령 직속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자리를 단 한 방에 제안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많이는 우리도 힘들어. 얼마나? 일주일? 그런데 3주면 됩니다. 아프리카 굴토끼만큼 고민하더니 거절하겠습니다. 가볍게 거절해버리죠. 내가 주인을 좀 가려서 괴롭혀라. 허나 여전히 여유롭게 반응하던 스카우터는 하긴 충성심은 벌어도 살 수가 없죠. 근데 창대식 방식이란 게 앞에 나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의미심장한 말 남긴 채 생각 바뀌면 연락주세요. 자리를 뜹니다. 그림자씨, 대체 뭐하는 이성들일까요? 몇 년 전 누구보다 정직한 정치인이지만 그 선거 전략도 너무나 올곧아서 7년째 낙방 중인 김은범.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서창대는 무작정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녀오셨어요? 내일은 어찌 움직이는가?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돌아온 김은범에게 아니, 그렇게 고려하고 순진한 방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이번 선거도 미역국 드시게 될 거예요. 이 새끼 뭐야? 그 7년간 4번이나 떨어지셨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다짜고짜 팩폭을 갈겨버리죠. 뭐야? 이어서 예, 선생님의 공약, 정책 예, 뭐 다 좋습니다. 근데요, 하루하루 끼니 걱정에 뼈 부서져라 일하는 인간들한테는요 그런 거 다 똥 싸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논리로 온 건지 돕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직설적인 남자였지만 누시오? 누구냐 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한테 혹시 편지 보낸 양반이시오? 또 김은범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죠. 에이 양반아,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장사치가 아니야. 아니, 표를 벌든 돈을 벌든 그게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다르지. 그들의 이상이 같을지언정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도 정치는 표를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법이오.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수단에 대한 가치관은 너무나도 상극입니다. 똥 묻은 놈들하고 싸워 이러면 똥 안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꽃이 뭐요. 하지만 그럼에도 선생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그를 돕고 싶다는 서창대는 아니 이엠병 누구 월급 준 형편이 못 돼요. 아, 저 월급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니, 명색이 그래도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니. 그는 아니 세상 바뀌는 꼬라지 좀 없다고요. 이 잘못된 세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인 자였죠. 그리고 몇 년 뒤 혹시 삼선으로 개헌해서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보는 놈이 있으시군. 각 부처 장관들은 나랑 목포 좀 다녀옵시다. 김은범이 그나마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 지역을 공화당이 직접 견제하러 내려오고 각종 선물 공세로 지지 기반이 흔들리자 저것이 다 뭐하는 짓거리까지. 결국 짜잔, 서창대를 내가 돌아왔다. 다시 부릅니다. 오셨는가?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난 아직도 서동지 방식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네. 이기서야 그 대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합류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구성원들의 인정이었죠. 자네 방식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꽤나 있을 것이네. 이에 창대는 남은 기간 동안 정면 돌파를 선거운동을 돕게 된 서창대 올시다 선택합니다. 여기에 뭐 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내 얘기를 듣고 더러운 놈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의 킹스 스피치가 시작되죠. 근데 우리가 사이좋게 여기 화투표나 돌리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 왜 모여있는 겁니까? 아, 우리 의원님 당선을 위해서. 아니요. 아니야. 우린 여기 김은범을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도 김은범이처럼 공화당 애들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 김은범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김은범이란 무기를 들고 저 개 잡놈의 새끼들하고 한판 떠보려고 모인 거라 이거예요. 아닙니까? 없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주인의식을 자극하며. 근데 문제는 공화당 새끼들이 지금 온갖 돈이며 선물이며 뿌린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번 선거 때
대표 중간에 갑자기 정전됐다는 얘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불 좀 꺼줄래? 집단 응집을 위한 치트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공동의 적을 만든다. 개호루 새끼들! 자!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도로스다. 우리가 맨손으로 대응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야? 정당방위란 말이 있습니다. 뭐라도 들어야죠. 그리고 기가 막힌 예시를 들며, 만약 그게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되면 이 싸움 다 포기하자고. 자신의 방법론까지 한 번에 납득시켜버리죠. 이 서창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리스펙! 그가 제일 극혐하는 문장은, 좋지만 잘 싸웠다. 적절사.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그리고 김은범이 이기는 게 내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리스펙! 전직 박사장다운 지리는 연설에 단 2분 만에 모두의 리더로 거듭납니다. 잘하네. 이쪽에 더 소질이 있구먼. 이어서 창대는 곧바로 당 완장과 제복부터 잔뜩 구매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이던가? 자신이 속한 신민당 마크가 아닌 공화당 마크를 잔뜩 구매했죠. 그의 지리는 첫 번째 전략은, 어제 우리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들 있지. 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다는. 그것을 이제 돌려줘야 쓰겠는데요. 차고가 있어갖고 물건이 잘못 가버렸어. 줬다 뺏기. 아버지! 공화당이 뿌린 선물들을 공화당 이름으로 싹 다 회수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뇌물로 뿌렸던 모든 선물들을 공화당 당원인 척 다시 모두 회수하는 전략이었죠. 애초에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애초에 빚지를 받은 거야! 내가 구걸했냐! 구걸했어! 너 공화당 누구들은 씨발 목포에서 유세만 해봐! 예, 공화당 여론은 순식간에 나락행 열차를 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렇게 회수한 물건들을 신민당 마크로 전환한 뒤 신민당 옷을 입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선물을 돌려버린다. 신민당에서 나왔습니다.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꽉 먹고 알 먹고 다 처먹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죠. 그런데 김은범 씨가 우수한 국회의원인 것은 인정합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공화당도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응변학원 최소 8년은 다녔을 것 같은, 네 여러분! 지리는 화법으로 서창대의 전략을 다시 역이용해서 네거티브를 시작합니다. 신민당에서 김은범 씨를 뽑아달라고 뿌린 더러운 물건들을 잡아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우리 공화당이 부정하다고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이런 것이라 뿌리고 다닙니다. 특히나 깨끗하고 양심 있는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김은범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었죠. 이어서 다가온 김은범의 연설 차례. 초유의 위기 상황에 준비해온 연설문은 가볍게 접어두고 차분하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방금 김병찬 씨가 이 고무신이랑 와이사스를 끄집어내서 흔들길래 상품 선전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먼저 가벼운 유머로 분위기를 살짝 녹인 뒤, 든든한 대통령 백이 있는 김병찬 씨가 우리 신민당과 이 김용범이는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 또 뭔 선물을 돌린답니다. 뭐 이게 앞뒤가 너무나 안 맞아요. 상대방의 논리를 역이용하면서, 이 돈 없는 이 김은범을 위해서 온갖 탄압의 괴로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물건들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 무어라 어떤 말로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리는 용기응변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보죠. 그 결과 목포 지역 당선자는 신민당 김은범 의원입니다. 김은범이 차지한다. 그런데 희소식과 함께 찾아온 벤스와 대통령 직속 비서관 둘, 그리고 아까 그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허나 창대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거절하겠습니다. 가볍게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는데, 가기 전 실장 한 명이, 창대시 방식이라는 게 앞에 나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알고는 있었지만 늘 마음 한켠에 가려놓았던 현실을 후벼판 뒤,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런합니다. 그림자씨
그리고 몇 달 뒤 신민당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게 된 김은범.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 4명의 후보 중 가장 가능성이 적은 후보였죠. 얼추 계산해봐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창대의 전략은 중앙에서 밀려나 소외된 지방 대의원들을 찾아가서 밑바닥 표를 긁는 겁니다. 소외된 대의원들의 표를 긁어모으는 것. 모든 직원들을 여기요! 밭으로 어떻게 쓱쓱 빌게. 이거 입안 이거 입안 네! 갯벌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민당 김은범 후보. 위치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찾아가서 어필한 결과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선거 직전 저녁, 경쟁 후보로부터 서창대에게 전화가 오죠. 자네가 그 김은범의 그림자인가?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신을 하지 않아도 총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서창대의 행보는 자네 김은범 사람 아닌가? 나를 믿지 마시고 어디로? 제 욕심을 믿으십시오. 향하는 걸까요? 영화 킹메이커, 킹, 왕, 메이커, 만드는 사람, 즉 왕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죠. 치열한 선거판에 숨겨진 1등 공신, 선거 전략가에 대한 영화인데요. 작중 그 킹메이커로 나오는 서창대는 실존 인물 엄창록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죠. 영화는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재창작되긴 했지만 이 엄창록이라는 인물의 실제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흥미있게 연출하면서 듣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소재를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풀어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지리는 몰입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영화 러닝타임 대부분이 말로 진행되는 말만 영화인데 관객들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컷수를 상당히 줄인 점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배우 이선균의 캐스팅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딴 생각을 하다가도 그가 대사를 치는 순간 나만큼 똑똑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자동으로 집중하게 되는 마력의 목소리가 200% 활약합니다. 기생충 이후 다시 한번 지리는 존재감을 표출하며 이 영화를 캐리해 나가는데요. 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60-70년대의 100% 구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500원짜리 지폐의 고증에서부터 사소한 부분들까지 거의 모두 직접 제작했다고 하죠. 특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빈티지 렌즈를 사용한 촬영으로 그 시대감을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내용 또한 어찌 보면 복잡한 이야기지만 짜임새 있게 전개해 나가면 쉽게 풀어나간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 처음 킹메이커라는 제목을 보고 프린세스 메이커 후속작인가? 존나 재밌게 라고 할 정도로 무지했던 저조차도 영화를 보고 난 뒤 그날 저녁 정치판에서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 아버지랑 토론 배틀 떴습니다. 정치보단 인물과 스토리에 집중돼 있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상 포인트로서 세상을 바꾸자는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식은 너무나도 다른 두 남자의 딜레마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이기셔야 그 대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살랑! 복수 오바나! 네?